여기 2층에도 악어가 있는데, 지금 악어 번식장. 악어 번식장이에요. 근데,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아까 밑에서 봤던 애보다 더큰것 같아요. 천적은 사람입니다. 네,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사람이야. 악어 양조를 뺏으면 어를 다 먹어. 엄청 크네요. 심각한 위기 종이라서 있어. 심각한. 사이테스 좀. 그 다음에 설가타 거북인데요. 설가타 육지거북인데 많이 있습니다. 쟤는 되게 크네요. 어떻게 나오지 저기? 굉장히 큽니다. 한 거의 뭐 미터급 되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설가타. 친칠라. 피카츄? 맞아. 피카츄의 모델인 친칠라죠. 와. 색깔이 하얘. 아니,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캐릭터랑? 그런가? 그 너무 작가가 친칠라라고 다르지? 했나? 나 이거 친칠라 보고 그렸어. 이렇게 얘기했나? 어머, 갖다 웬일이야? 붙인 왜거 아니야? 피카츄야? 피카츄 닮긴 닮았어, 그래도. 오, 버미즈 파이톤도 있어요. 버미즈 파이톤. 새끼네요. 아, 뱀이 여기 있구나. 켈킹 있습니다. 켈킹.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있고. 사바나도 있네요. 사바나 모니터. 어딨어? 아까 그 표본 보신 분들 얼굴 기억하시잖아요. 요게 사바나입니다. 요게. 킹레스네이크. 킹레스네이크.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뭐가 있냐. 고슴도치. 저것도 살아있는 거야? 저거 귀엽다. 움직인다. 저것도 고슴도치인가 봐. 코코볼이다. 코코볼이야? 먹고 싶네. 고슴도치 사료인가 보네. 맛있게 와, 생겼다. 얘네는 뭔가 포근해 보인다, 되게. 귀엽다. 많이 따갑나? 따갑지. 인공포육실. 여기서 다 이제 부화를 하고 번식을 하나 봐요. 슈미라고 미럼. 슈미 진짜 크다. 이거 번데기 금방 될 텐데, 미럼들. 어떻게 번데기가 몇 개밖에 없네. 다 먹이잖아. 뭔가 관리에 그 팁이 있나? 알들도 있어요. 뱀목거북이 알 있고. 근데 이거 뭐고 식빵 먹이는 거구나. 레틱파이손 알인데 지금 식빵. 식빵, 식빵. 토끼. 토끼 새끼 나라고 지금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토끼. 토끼도 있고. 아, 얘 뒷모습 봐봐. 친칠라 뒷모습. 뭐, 미어캣도 있고, 뭔가 자세가 되게 다들. 또 뭐가 있냐. 거북이 같죠? 거북이? 맹그로브 스네이크.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이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되게 멋있네요, 맹그로브. 요거 수입해보고 싶습니다. 아나콘다 있어요, 아나콘다. 여기는, 이거 뭐야, 독사 같아요, 독사. 독사. 알비노 아시아 코브라네요, 코브라. 뭐 이렇게 전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괜찮지만 미쳤다고 이걸 키웁니까? 물리면 죽는데. 독사 때문에 지금 뱀 수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독사 유통하지도 말고 사육하지도 맙시다. 그냥 키우질 마세요. 그거 뭐하러 키워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예, 피라미딩이 좀 많네요. 마타마타도 박제가 돼 있고. 요게 눈이에요. 요게 눈이에요. 요거. 이걸 왜 찍어? 블루통 스킹크도 있어요. 블루통 스킹크인데 이스턴이네요. 이스턴 블루통 스킹크. 요거는 레드테일 보아. 요거는 설가타인데 조금은 작은 사이즈. WC 작은 사이즈. 보면 알지. 네, 설가타는 대부분 다 WC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원에 있는 것들은. 레오파드도 한 마리. 레오파드 껴 있어요, 지금 레오파드. 여기 설가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 설가타인데,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한 마리 껴 있습니다. 우와, 얘네 봐. 수달. 수달 있습니다, 수달. 저 알이 왜 아우, 있지? 귀여워. 돌 아니야, 돌? 돌이야? 아니지. 얘네 수영하러 간다. 막 울고 있어요, 애들이. 고양이 같아.
수영해, 수영. 노래는 안 들었는데. 꺼내달라 그러는 건가? 아니야.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거 봐. 지금 수달 먹이 체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얘네가 사람 오면은 밥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손을 위로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딱 이게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하네요. 그냥 너무 귀여워요. 레오파드 개코, 콘스네이크, 뭐 이런 거 대중적인 것들 저희 매장에서 다 볼 수 있는 애들 여기서도 있네요. 콘스네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BOD 드래곤인데 지금 수단 플레이트 리자드랑 같이 있네요. 저 안 보인다. 저기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수단 알았어? 플레이트 리자드거든. 어떻게 알았어? 야, 내가 짬이면 몇 짬인데 저거 딱 보면 알지. 근데 BOD 드래곤이 관심 필요 종이야. 얘네는 일단은 원종은 호주 종이잖아. 응. 그래서 이건 평가 불가네. 얘네는 왜 그러는 거야? 뭐 조사가 아직 안 됐겠지. 아프리카니까. 관심 필요종은 뭐야? 그냥 관종이라는 거지. 뭐 아, 관심을 주세요. 아. 네, 관심을 잘 주셔야 잘 키울 수 있다 이거죠. 아. 킹 스네이크 있어요. 킹 스네이크 굉장히 크고 좀 이쁩니다. 이 친구 가져가고 싶어요. 위에는 또 팩맨이 있는데 바닥재는 자갈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 옆쪽에는 또 콘스네이크들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노멀로 보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설가타가 있는데 설가타 이렇게 있어. 잠깐 되는 거지? 잠깐 둬도 안 돼 원래. 자, 설가타 거북이가 좀 많이 있는데 아, 설가타 거북이가 있습니다. 오, 토끼. 오, 얘는 괜찮다. 얘는 수입되고 약간 축양이 좀 된 개체 같아요. 꼬리에 살도 있고 되게 이쁜데 얘는? 조금 케어하면 괜찮겠다. 그린 바실리스크 우리 했었잖아 이거. 있었지? 그린 바실리스크가 크면은 저렇게 이뻐져요. 약간 형광색 돌고. 추워갖고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니야, 밥이야. 이거 카나콘데 얘가 침 뱉잖아. 응응응. 저 온다. 침 뱉으러 온다. 우와. 잘 먹는다. 저기도 있어. 큰 건 못 먹고. 귀엽다 얘는. 다리가 짧아갖고. 짭짭짭짭짭. 쪼꼬매갖고. 얼음물? 야, 얼음물. 심장마비 걸리겠다. 얼음물. 물이 얼었어. 아, 예. 혀. 얼음물 핥고 있어 지금. 그래. 근데 수염이 뽀뽀 수염 그러니까, 같다. 나도 그 생각했어.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게. 돌사냥이라는 거네. 얘네가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날씬하네. 털이 겨울철이라 털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뭔가 닮았는데. 온다. 아니야. 털 저 깊이 봐봐. 봤어 지금 저 갈라진 거? 엄청 깊어 털이. 봐봐 보이지? 그지? 와, 따뜻하겠다 얘는 그래도. 따뜻하지. 오늘 먹는 소리가 참 왜 이렇게 좋지? 오, 잘 씹어 먹는다. 지금 불빛 축제를 한다고 해요. 불빛 축제. 그래서 불빛이 많습니다. 이쁘네요. 저쪽에도 불빛이 많고. 불빛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안 보이는데. 겨울이라 그러겠죠? 사람이? 돈가스 먹을래? 아니. 관람을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도 찍으면서 천천히 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천천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뭐 1인당 7,000원씩 저희가 예매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1인당 7,000원인데 그 뭐 7,000원이 아깝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호랑이는 없고 코끼리도 없는 것 같아요. 코끼리도 없고 파충류는 뭐 듣던 대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우시면은 7,000원 예매하시고 오셔가지고 데이트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